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부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좋은 일이 생기기 전 반드시 일어나는 징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감지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앞으로 좋은 일이 다가올 징조인데 모르지 말고 그냥 넘기지 마시라고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 중에는 본인이 선택해서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기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운, 그죠? 대운, 이제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흐름 자체가 나도 모르게 물 흘러가듯 자연적인 현상으로 올 수가 있는 이 두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어떤 나쁜 일을 자제를 하고 내가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아, 새해에는 이제부터 금주를 해야 되겠다. 뭐 금년을 해야 되겠다. 또 도박이죠. 예, 그런 이제 금전으로 자꾸만 딸리는데 뭔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꾸만 늪에 빠지는 분들. 그래서 이런 본인 스스로가 자제를 하고 내가 어떠한 큰 결심을 해서 나쁜 일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세상 사는 그 환경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이 죄가 아니다. 술이 죄지. 맨정신일 때는 너무 착한 사람인데 술 한 잔만 먹으면 저렇게 변한다. 뭐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술만 드시면 험악해지시는 분들, 또 사리 판단이 흐려져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분들이 술을 끊고 나신 다음에 내 생활 자체가 패턴이 바뀌어. 그리고 이제 한 잔술, 두 잔술에 젖어 살다가 어떠한 생계를 뒤로를 하고 맨날 술만 드시던 분들이 술을 끊게 되면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내 가족도 챙겨야 되고 가정의 화목도 챙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또 뜯어 고쳐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사시면서 뭔가 변화를 갖게 되는 입장이 되시는 거죠. 이래서 이것 또한 내가 운을 개운시키는데 또 스스로가 변화하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또 술을 끊고 또 금연을 하게 되면 건강도 좋아지겠죠. 뭔가 활력이 생긴단 말이야.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이제 나쁜 중독성에서 벗어나는 자체가 뭔가 좋은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심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고위 간부직 그리고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어떤 좋은 자격증을 따고 남들이 갖지 않은 나만의 재주를 갖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분이 이 분야에서 특출나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살았는데도 남들 눈에는 너무 괜찮아,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내 스스로는 뭔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못 느꼈던 상태에서 이 일을 접고 나만의 행복한 일을 찾았을 때. 네. 그러니까 뭐 꼭 고위 간부직, 높은 직업에 높은 뭐 계열에 있다고 해서 그게 행복은 아니잖아요. 또 그만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신경 쓸 일도 많고 내 가정에는 또 소홀해질 수 있고 내 일에만 충실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만의 어떤 그 직업적인 그 상황에 거기에 심취해 있지 않고 내가 행복한 일을 찾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 심취하게 됐을 때 그 행복만큼이나 더 큰 행복은 또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또 남들이 봤을 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아니, 월급도 빵빵한데 미쳤지? 왜 저러고 있지? 큰 이제 뭐 회사의 공기업이나 뭐 사기업에 임직원으로 계시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게 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내 삶이 남들 눈에 행복해 보여서 다가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기쁨을 느끼고 행복해야지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서 어떠한 나한테 진짜로 어울리고 맞는 일을 찾았을 때, 그때 또한 내가 좋은 일이 생기기 전 반드시 변화하는 징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럴 때
뭔가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 그리고 변화점을 찾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건 급하거나 성급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세밀하게 또 알아보시고 계획을 하시고 여태껏 이제 준비하고 지내왔던 일들에서 이제 앞으로의 뭔가 확신은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어떠한 변화를 가지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피해가 없이 그래도 탄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 내 인생에 있어서 또 변화예요. 이거는 내 자의가 될 수도 있고 타의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정말 이혼을 하고 싶었어. 근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네. 와이프가 이혼을 안 해줬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서로의 마음이 진짜 정리정돈이 돼서 각자 갈 길을 가게 된다. 이혼도 내가 이게 인간의 정리잖아요. 내가 정말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있는 그 자체가 답답한데 이걸 이제 정리정돈을 시키는 자체도 내가 살면서 어떤 인생의 흐름이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한 직장의 이동 변동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인간의 이동 변동 또한 내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징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이동 변동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굳이 헤어져야 될 사람이 아닌 억지로 이별이 아닌 원했던 이별. 예, 그리고 정말 회사 다니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녔어. 하지만 내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다른 일자리가 생기고 어떤 기회가 옴으로써 내가 발판이 생겨서 변화를 갖고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로 주위 사람들한테 너 얼굴이 요즘 되게 좋아진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맨날 웃는 상이냐? 너 뭐 로또 맞았냐? 이런 식의 이제 좋은 얘기를 듣는다던가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사람마다 각각이 그 고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물론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누군가 딱 스쳐 지나갔을 때 저 사람한테 향기가 좋은 냄새가 난다라든가 내 지인들이 예전과는 좀 냄새가 틀려졌어. 이런 그 인공적인 향이 아닌 그 사람한테서 나는 냄새 자체가 틀려져요. 좋은 향기가 난단 말이죠. 이건 본인 스스로도 느끼실 수가 있고 주위 사람들이 너 무슨 좋은 향수 쓰냐? 이런 식의 이제 긍정적인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겉모습으로 느껴지는 이미지가 다른 사람 눈에 좋아 보인다든가 뭔가 이제 혈색이 좋아진다, 향기가 좋아진다, 뭐 옷 하나 그냥 허름한 티 하나 입었는데도 야 너 신세가 되게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이제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징조에 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대운이 들어올 때는 첫 번째로 이 얼굴에 그 표정부터 틀려지고요. 얼굴이 광이 나고 진짜 괜히 나도 모르게 웃음이 절로 나오고 노래가 흥얼흥얼 나온다든가 이런 식의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이건 제가 이제 실제 경험을 했던 일인데 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전에 이사를 갔던 집에 첫날 밤 자는데 진짜 구렁이 이만한 게 문을 통해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꿈에서 너무나도 생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면서 돈을 벌어서 이 집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됐는데 이렇듯 이사를 가게 됐을 때 진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이건 이제 뭐 내가 일반 분들은 이게 좋은 집인지 아닌지 모르시겠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좋은 일이 생긴다던가 꿈자리가 좋다든가 그리고 또 괜히 이제는 이 집에 와서 나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일도 잘 풀릴 것 같아. 이런 기분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서 왠지 좋은 기분이 들었을 때 이 또한 좋은 일이 생길 징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대운의 힘이에요. 운이 들어올 땐 내가 늪에 빠질 것도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생기고 그런 운이 닿기 때문에 슬라브 집이건 뭐 산 밑에 있는 집이건 나한테만 좋은 기운을 주는 집이면 그것 또한 인생에 있어서 뭔가 대운이 들어왔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아까도 잠시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불편한 사이, 그리고 또 원수 같은 사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주위에 다 좋은 사람만 냅두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싫은 사이, 불편한 사이라도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앞에서 네네 웃으면서도 넘겨야 되는 그런 세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운이 들어올 때 징조 중에 이런 불편한 사이, 원수 같은 사이가 내 자의가 아닌 저절로 정리정돈이 되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생깁니다. 네, 우리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도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내 입맛에 맛있진 않아요. 왜? 그 주위에 같이 먹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구성원에 따라서 음식 맛도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뭐다 불편한 사이라고 해서 밀어내세요. 이거는 아니고 내가 감쌀 수 있는 사람은 감싸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분명히 나한테 좋은 운이 올 때는 이 인간 정리가 저절로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인간 정리가 돼서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새로운 인연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물갈이가 될 때는 내가 좋은 운이 오기 때문에 주위에 인연법도 나한테 귀인이 발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운이라는 건 상승을 하게 되면 내가 꼭,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뭔가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저절로, 네, 그냥, 기계도 기름칠을 해야 잘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운도 이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면 나한테 분명히 그더 좋고 더, 맑은 기운을 한 꾸러미 갖다 줄 거라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 주위에 이게 있어. 운이 너무 좋아서 내가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넉넉하니까. 그죠? 근데 하지만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면 결론은 내 운을 뺏긴다라는 거. 예, 이게 중요한 거겠죠. 뭐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 일에도 신경을 다100% 써야 되는데 이 사람도 챙겨야 되고 저 사람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운을 뺏기는 차원에서 주변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일곱 번째로 항상 뭐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대운이 들어올 때 징조 중에 길몽을 꾼다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는 몰라도 이미 내몸 안에서는 우리 주인한테 이제 정말로 좋은 운이 오는구나 자꾸만 예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지몽으로 뭐 똥꿈을 꾼다든가 물고기 꿈을 꾼다든가 조상님이 나타나서 큰 문서를 갖다가 준다든가 아니면 눈에 어디 알지도 보지도 못한 지역을 딱 꿈에 보여주면서 뭐 아파트나 땅을 보여준다. 이건 이제 분명히 부동산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꿈이거든요. 이렇듯 내가 성공 성자를 이루는데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꿈에서도 알려준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내가 또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건 어떠한 이제 노력에 대한 결실이 있어야 되겠죠. 항상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인정도 못 받고 직장에서도 맨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성과를 가져가고 이랬던 세월이 있었더라면 내가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나의 능력을 알아주고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이 또 생깁니다. 이것 또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걸음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발판이 생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네. 내 능력을 알아봐주고 또 인정받는 시기가 온다. 네. 사회적으로 직급이 올라간다. 사람이 암만 능력이 좋고 재주가 좋아도 이런 기회가 없거나 발판이 마련이 안 되면 내 능력을 쏟아 부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나란 사람을 많이 알려주고 다른 사람한테 내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지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원활한 삶을 또 풍요로운 삶, 뭐 크게 금전을 많이 벌고 이것보다 근심 걱정 없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또큰 사고 없이 지나가는 그런 평탄한 삶이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악한 일은 제쳐두고 또 이런 좋은 기운들이 팍팍 뿜어져서 2022년도 이민년 이제 내일이 음력 4월 내일 모레군요. 내일 모레가 음력 4월 초하루예요. 4월부터는 좋은 기운으로 상승을 해서 소원 성취 이루는데 큰 보탬이 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은 살면서 누군가에게는 다 오는 그 세 번의 기회, 인생이 이제 대박이 나기 전에 나한테 느껴지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뭐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징조, 운이 좋아질 때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또 이제 그 외에 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참고하시라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하루하루의 기운이 우리가 이제 뭐 일진이 어떻다 이런 얘기하죠. 아, 오늘은 일진이 좋은가 봐. 장사도 잘 되고 아 괜히 기분이 좋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아 오늘 일진이 안 좋아. 이게 되는 일이 없네. 그죠? 그리고 마수라고 하죠. 장사하시는 분들. 그날 첫 손님이 진상이면 하루 종일 그런 사람만 꼬여. 그런 게 있어요. 또 저도 이런 거 있어. 첫 손님이 예약 시간보다 일찍 오시잖아요. 그럼 그날은 다 일찍 오셔. 네, 네, 이런 게 징크스라고 해야 하나? 그런 이제 기운들, 매일매일 흘러가는 기운이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운의 흐름을 잘 알면 사람이 또 센스 있게 어떠한 걸 또 미리미리 예방도 하고 대책 마련,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유, 나는 언제나 저제나 운이 올까? 나한테는 대박의 기운은 있을까? 항상 이렇게 의문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모르고 지나간 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야 아 이때였던 것 같은데 내가 놓쳐버렸네 이렇게 이제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 영상을 잘 보셨다가 아직 살아갈 세월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고로 하셔서 아 이게 나한테 뭔가 주어진 기회가 긍정적인 기운을 나한테 몰고 오는구나.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정말 좋은 일들이 생기고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이걸 잘 알아차리셔서 대박의 기운을 팍팍 받으셔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으셔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로 그 주위의 인연들에 대한 부분. 귀인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 귀인이 발복이 된다. 제가 이제 행사, 그 합동 행사 때마다 소원문을 적어서 주세요라고 하면 거기에 대부분 문구에 귀인, 예, 귀인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사람은 살면서 악연, 필요 없는 인연이나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그런 인연보다는 정말 나를 뭔가 큰 도움을 주기보단 마음적인 위안을 주는 사람도 저는 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과 만났을 때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내가 괜히 편안해지고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이것 또한 그 귀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막 돈다발을 갖다가 주고 어떠한 일처리를 해주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면 내가 여지껏 인덕이 없었던 것 같아 라고 느꼈던 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 뭔가 조성이 되고 있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 그리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나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고 난 이 세상에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이렇게 고민했던 분들에게도 본인 마음도 알아주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들한테 상대방한테 아유 저거 꼴 보기 싫어 저거 보기 싫어 왜 저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런 소리는 듣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항상은 아니더라도 어디 가든 반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력한 일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태껏 내가 젊음을 바쳐서 특히 뭐 연구단지에 계신 분들이나 논문 쓰시는 분들 박사학위 뭐 석사학위 이렇게 따시느라고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펜대 잡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 그리고 뭐 회사에나 직장에 근무를 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떠한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아, 시간은 자꾸 가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서 고통 속에 계셨던 분들 중에도 이제 대운이 들어오거나 운이 좋아질 때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역전의 기회가 올 때는 분명히 그 결과치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치가 형성이 되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은 보람을 느끼고 삶에 있어서 뭔가 동기부여가 생기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긍정의 힘이 생길 거고요. 주위에서도 본인을 위해서 박수 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여태껏 이렇게 묻혀 있었더라고 하면 본인의 능력, 재주 이런 게 다 인정을 받을 시기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연예인들을 놓고 보면 무명 시절 이렇게 오랫동안 10년도 보낸 분들, 뭐 20년 보낸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인생의 역전, 변환점, 뭔가 밑에 있다가 상승의 곡선을 딱 탈 때쯤 그때가 되면 기회가 일단 먼저 와요. 나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는 기회. 그럼 뭐 오디션을 나간다던가 아무것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땐 내 스스로도 아 이때쯤이면 되겠다라는 그런 감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고 나라는 사람을 알릴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동참을 하세요. 일단 그래서 본인이 확실히 그 능력이 남들한테 딱 눈에 쏙쏙쏙 들어와서 박수를 받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세 번째로 주위 환경의 요소가 바뀐다. 변한다. 내가 지금 이 A라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냥 자이든 타이든 어떠한 계기가 생겨서 B라는 직장으로 이동 변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닌다거나 다녔으면 장사를 하게 된다거나 뭔가 인생에 있어서 변환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나는 이 직장을 끝까지 다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계셨어도 예, 그런 이제 마음적인 뭔가 이제 변화의 요인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 갈아타야 될 때가 온가 보다. 그러면 운이라는 것도 똑같은 일상 속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뭔가 이뤄가기에는 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밖에 못 차지할 수가 있어서 이런 변화의 요인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로는 꿈에 관한 얘긴데요. 이제 선몽을 꾸게 돼 있어. 예지몽을 꾸게 돼 있는데 여기서 단 길몽을 꾸겠죠. 조상님이 막 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준다거나 대통령한테 포옹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같이 대통령이나 유명하신 분들이랑 테이블에서 밥을 식사를 진짜 맛있게 먹는다거나 예, 이런 식의 길몽에 해당하는 꿈을 연차례 줄차례로 막 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꿈을 꾸고도 아 이게 뭔 꿈이지? 라고 궁금하시면 요즘 이제 뭐 유튜브에 방송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예민하거나 좀 불안했던 그런 마음 상태였더라고 하면 뭔지 모르게 마음이 유해지고 편안해지고 아 그런가 보다 이런 식의 이제 좀 급하게 쫓아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안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음도 아는 거예요. 아 이제 내 주인이 이제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스스로 먼저 마음 안정부터 시켜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일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유해지고 막 싸움 딱 같았던 내가 아 그래 쟤 저럴 수 있겠지 그냥 별일 아닌데 넘어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예 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놀래 어머 내가 원래 성격이 이런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변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항상 보면 세 번의 기회 아, 이 기회를 잘 잡으면 꼭 인생이 핍니까? 그때를 놓치면 또 운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 단정적으로 이 세 번의 기회 외에 운이 없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운에 항상 뭐 내가 10살, 20살, 30살 이렇게 됐을 때도 운의 흐름에 매년 따지면 매월 그리고 매일 날짜에도 매일매일의 운이 기운이 틀리기 때문에 단 하루에도 운기가 또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현상 중에 하나라도 내가 느껴지는 게 있으면 그날은 운이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이제
안 해본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일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하고 뭔가 시작을 하고 이런 현상들 또한 본인들 인생에 있어서 뭔가 좋아지는 징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뭐 어떠한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시작은 좋은데 결과가 없었던 분들 근데 끈기가 생기고 의지가 생겨서 최소한 요만큼 노력했던 것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마음 상태로 바뀌는 것 또한 내가 운이 좋아질 때 징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어쩔 수 없이 돈은 벌어야 되니까 나가서 일은 해야지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 아 내가 남의 돈도 무섭다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 또한 그 긍정의 기운이 다가와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인생에 있어서 나한테 대박의 기운,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굴빛이 좋아진다. 얼굴이 뭐 화색이 좋아졌어. 뭐 이렇게 윤기가 흘러. 이건 보통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보단 주위 분들이 알아봐 주는 거예요.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얼굴이 왜 그렇게 좋아졌어? 화장품 뭐 써? 얼굴에 광이 아주 그냥 넘치네. 예. 저도 요즘 그런 얘기를 광이 난다. 무슨 화장품 써? 선생님 예전보다 이뻐지셨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농담으로 이거 광 아니라 개기름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아서 그런 거죠. 아 내가 남 눈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뻐 보이고 아 그리고 얼굴이 화색이 좋아졌다라는 얘기 뭔가 그분들이 이런 저의 얼굴을 봤을 때 기분이 좋겠죠. 맨날 우는 상 하고 있는 것보단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들께서 알아봐 주는 거예요. 네, 주위 사람들이 얼굴빛이 좋아진다, 화색이 돈다,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광이 난다. 이것 또한 운이 좋아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의 여유. 네, 점을 보다 보면 이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아랫돌 빼서 윗돌 깨고 윗돌 빼서 아랫돌 깨고 한 달이 가기가 무섭고 하루하루 가는 게 무섭다. 왜? 월급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내고 나면 통장에 또 돈이 없네. 그러면 그 한 달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항상 돈에 쫓기고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마음이 좀 여유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유 그래 뭐 돈 해봤자 뭐해? 들어올 때 되면 들어오고 빚 갚다 보면 또 내 돈 되겠지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쯤이면 분명히 돈에 걱정 근심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예. 좋은 생각을 하셔야 좋은 기운이 나한테 빨리빨리 접이 됩니다. 네, 나쁜 기억과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좋은 기운이 보따리 싸가지고 나한테 온다 해도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억해 주시는 거 힘들고 지치더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화이팅 해야 한다. 요 생각은 항상 가슴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이 생기거나 뭔가 이제 자신감이죠. 이 또한 내가 진짜로 지금 힘들고 지쳐 있는데 아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이 고비만 넘기면 나는 뭔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이기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신감 이 진짜 뭔가 당장 내일 아침에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아 내가 저것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보다 아니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잘 버티고 이겨내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대운은 찾아오고 나한테도 인생의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만약 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포기를 하거나 지쳐서 아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상태시라고 하면 대운이 바로 코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 또한 놓치셔야 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요 고비만 잘 넘기시면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잘 버티시면 좋겠어요. 네, 대운이 들어오거나 인생에 있어서 뭔가 대박이 날 그럴 징조 바로 전에가 최악의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시험이겠죠. 시험이라고 하면 와 이런 고통과 시험을 나한테 왜 주십니까?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징조, 그 흐름 자체가 내가 최악의 순간,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아니면 건강이 악화된다거나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랑 이별을 해서 크게 상처를 받아서 밥 먹는 것도 싫고 자는 것도 싫고 의욕 상실, 이런 이제 험난한 시절을 겪고 이겨내신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그 기운의 대박의 기운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대박의 기운은 항상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치고 힘드시더라도 제가 명화당 처녀부살이 여러분 이겨내세요, 힘내세요, 이 한마디의 그 말의 파장 또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보내시다 보면 또 내년이 틀리고 내후년이 틀리고 오늘 당장이 힘드시더라도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그 끈 잘 잡고 올라오시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어도 이제 그 줄 잡고 올라오시면 밝은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지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가 됩시다. 명화당 처녀부살이 항상 응원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모든 분들이 그 돈 걱정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세상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